분들이 조금 도톰하게 옷을 입으셔야 될 그렇습니다. 겁니다. 어제 날씨와 기온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해가 뜨지 않고 지금 좀 흐린 날씨거든요. 예. 또 거기에 또 바람이 불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추위가 느껴지는 예. 그런 기후 조건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고 열기를 뿜을수록 예, 그라운드뿐만 아니라 관중석도 뜨거워질 건데 자 이번 춘계대학 축구연맹전 제55회를 맞았습니다. 2월 12일부터 시작된 대회가 오늘까지 이루어집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일원에서 열리고 말씀드린 대로 80개 팀이 40개 팀씩 두 대회로 나눠서 치러지는 그 대회고 역시 이제 결승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승부가 되면 연장전에 승부차기까지 갑니다. 감독들은 대비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또 결승전에서 뭐 연장 승부차기까지는 가지 않기를 양팀 감독은 서로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정규 그렇죠. 시간을 좀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예. 이거 통영이 이제 경치도 아름다웠습니다만 이제 축구 전용 경기장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놨어요. 예. 산양 스포츠파크를 가봤더니 오, 대단히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동계훈련을 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이곳 경남 통영시에도 갖춰져 있고 그래서 지금 6년 연속 이곳 통영에서 춘계대학축구연맹전 경기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선수들도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따뜻하고 그렇죠. 경기장 시설이 좋으니까요. 매 예. 흡족해 하고 있고 또 예. 음식도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들의 훈련에 대한 음식 좋죠. 예, 효과가 좀 극대화될 예. 수 있는 그런 통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선전부터는 이제 여러 통영시에 있는 이제 경기장에서 펼쳐지고 결승전은 상징적으로 통영 축구의 상징 이곳 통영 공설운동장에서 펼쳐지고 이제 양팀 선수들이 입장을 하겠습니다. 이 통영 공설운동장에서 배출된 유명 축구인들이 또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직접 경기장에 찾으셨네요. 예. 통영의 아들 김호건 그렇습니다.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셨는데 이제는 이제 수원 FC 단장님이라고 또 이제 호칭을 예.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셨네요. 김종부 선수도 그렇죠. 이거 통영 출신이시고 예. 김도훈. 김도훈.